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센 정권 심판 여론 속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가 법야권이 192석을 획득한 가운데 여권은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사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승을 이끈 이재명 민당 대표는 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민의를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였는데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